기장군과 부산시 한국야구위원회가 한국야구 명예전당 건립과 관련해 변경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실시협약으로 한국야구 명예전당은 기장군이 직접 운영하고 건립과 소유권 등도 모두 기장군이 가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사업의 주도권을 기장군이 갖게 되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야구 명예전당 건립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후보로 선정돼 이달 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기장 야구 테마파크 내에 한국야구의 역사를 기록, 전시하는 국내 첫 한국야구 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